안녕하세요. 풋볼보헤미안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좀 바쁘고 아픈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좀 게을러진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최대한 바쁘게 움직이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중요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어제 뉴스원 보도로 알려지게 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동아시아 축구 연맹 EAFF라는 단체죠. 동아시아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2019 이원 풋볼 챔피언십 여자부 대회에 북한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회 킥오프 미디어 데이를 다녀왔는데요. 보통 대회를 준비하는 동아시아 축구 연맹 사무총장에게는 질문이 그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대회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대회 출전하는 선수라든지 감독에게 질문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사무총장에게 제법 많은 질문이 갔습니다. 바로 북한의 대회 불참 소식 때문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는 5월부터 정확히 말하면 5월 20일경부터라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북한의 대회 출전 여부를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9월 중순까지 어떠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월 중순경에 가까스로 대회에 불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동아시아 축구연맹에 전달했고요. 동아시아 축구연맹에서는 북한을 계속 대회 출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축구연맹 사무총장님이 이제 한국 분이세요. 박용수 사무총장님이신데 지난 남자팀의 평양 원정에 동행을 하셔서 북한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대회 출전을 할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북한 축구협회는 대회 출전하지 않겠다라는 확언을 했고요. 이후에도 AFC를 통해서 북한이 대회 출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는데 북한이 끝내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축구연맹은 북한의 참가를 포기를 하고요. 동아시아 여자부 대회 예선 2위였던 대만을 대신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팬들에게 알려진 간략한 개요인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그런 이슈를 조금 배제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번 대회에 북한이 불참하게 된 것은 대회의 권위에 굉장한 큰 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이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E1 풋볼 챔피언십, 동아시안컵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이 동아시안컵 여자부 대회에 지금까지 5번 출전을 했는데요. 3번을 우승을 했고요. 2번을 준우승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3번 대회에서는 모조리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나머지 2번의 대회에서는 못해도 2등이었다는 소리죠. 이 대회에서는 북한은 일본과 더불어서 절대 강자로 군림을 했던 팀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가진 의미는 큽니다. 물론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의 대회 자동 진출권이 없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전 대회에서 1등에 올랐던 팀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대회의 위신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 1위 팀이 지역 예선을 거치면서 탈락을 했다면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만은 북한은 오겠다 이 한마디면 출전을 할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팀이 갑작스레 이유도 없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대회의 권위가 굉장히 크게 상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북한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은 뭐좀 그런 상식 밖에 그런 나라잖아요. 뭐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만 북한이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자국 선수가 혹은 자국 팀이 우승하는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권 국가에서는 이게 좀더 심합니다. 특히 이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어떤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선수들은 거의 영웅 취급을 받는데요.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바로 북한 내에서 그런 위상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2013년도 한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일인데요. 당시 북한 여자 선수단은 우승컵을 들고 북한에 돌아간 이후에 김정은으로부터 굉장한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노동신문이라든지 뭐 북한 매체 통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그 보도가 된게또뭐 중국이나 이런 데 매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인민영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뭐 그런 존재라고 할수 있는 팀이 바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입니다. 말인즉슨 실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객관적 전력상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치열하게 정상 다툼할 팀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남자팀의 평양 경기에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진 것은 실력상 북한이 한국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추측을 봤는데요. 그 논리라면 이번 동아시안컵은 굉장히 좋은 호기라 할수 있겠죠. 어쨌든 적성국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고, 북한이 이렇게 여자 축구를 잘한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약에 우승컵을 가지고 간다면 또한번 자국 내에서는 체제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번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취재진들의 난데없는 질문공세에 시달렸던 박영수 동아시아 축구연맹 사무총장님의 말을 좀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최근 남북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동아시아 축구연맹에서도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북한이 불참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주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평양 경기하고는 달리 이번 동아시안컵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참가할 거라고 기대도 했답니다. 이유는 평양 원정 경기는 월드컵 예선전이잖아요. 그거는 홈앤더 어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 AFC나 FIFA가 관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건 홈팀의 축구협회라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그 경기를 위해 한국과 북한만 엮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름의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아시안컵은 국제대회입니다. 한국에서 열린다고 해도 한국만 출전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도 출전하고 뭐 중국도 출전하고 뭐 남자부에는 홍콩도 출전을 하고 여러 팀이 출전하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죠. 또한 이전에 북한이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에 출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2005년 대회에도 출전했고요. 2014년 대회에서는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전혀 불참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박영수 사무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건 우리가 보기엔 여기서 우리라는 건 동아시아 축구연맹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북한 축구협회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핸들링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의향 표시 여부는 각국의 축구협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출전하지 못했다. 북한 축구협회가 핸들링하지 못했다. 그건 뭐 외부에 다른 영향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뭐 이를테면 상부의 기관이라든지 북한 축구협회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런 조직에서 출전을 막았다라고 뭐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상부 조직이 어떤 곳이었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뭐 정치적 이슈를 최대한 제 영상에서는 최대한 덜어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에 입김이었는지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축구협회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출전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